존나 여기는 바쁜데. 이 아파트에서 지금 에어비앤비로 예약해가지고 왔는데, 딴 거는 몰라도 이거는 좀 괜찮네. 여기 발코니 같이 지금 5시 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 뜨는 모습 멋있죠. 뭐 다른 거보다 다른 거는 나중에 찍고.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입학한 아파트거든요. 새로 지은 거라서 깔끔하고, 내가 이제 하루 써가지고 지금 좀 지저분하긴 한데, 아파트 자체는 되게 깨끗해요. 아직 공사도 안 끝났을 정도로 깨끗하고, 이 안에 또 뭐 되게 모던한 그런 식인데, 온수하고 냉수하고 이게 그게 바뀌었더라고, 표시가. 그래, 아침 내내 물을 틀어도 계속 찬물만 나오더라고. 근데 보니까 그 찬물 쪽으로 하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더라고요. 여기도 깔끔하긴 한데 청소는 잘 안 돼 있더라고요. 그거 말고 뭐 다른 거보다도 저기 뭐 발코니가 좋은 것 같아. 발코니가 여기 딱 앉아서 뭐 차 마시기도 좋고, 대화 같이 오면 대화하기도 좋고, 또 뭐 편집 같은 거 하기도 좋고, 앉아서 여기 약간 깔끔하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저는 가격이 작년에 왔을 때도 내가 이 아파트에서 다른 유닛에 묵었었는데, 그때 이제 나는 그 아파트인지 모르고 여기 예약을 한 건데 그렇더라고요. 같은 아파트였던 거더라고요. 가격 대비 작년에 묵었던 데는 그 원베드룸이라 가지고, 그래가지고 조금 더 넓었는데 가격은 그 대신 좀 비쌌죠. 그건 한 9만원에 10만원 선 정도 됐는데, 이거는 한 8만원? 이 정도 선이거든요. 7, 8만원? 한 8만원 되겠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사실 이 나라 물가 치고 싼 건 아닌데, 지금 그 숙박비가 너무 올랐어요.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막 숙박비가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일반인들이 여행하기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아. 있는 사람들만 결국 또 여행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. 아직은 다 완공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뭐 시끄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아파트는 어쨌든 이 나라 수준에서는 고급스럽게 짓는 것 같아요. 엘리베이터도 현대 거네. 이 아파트에 분수도 이렇게 있네요. 분수. 아, 이 나라 사람들은 참 분수 좋아하는 것 같아. 여기만이 아니고 공산권 국가들이 분수를 되게 많이 해놨더라고. 보면 북한도 그렇고 저쪽 뭐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탄, 뭐 타지키스탄 다 그런 것 같더라. 이 아파트 나름대로 되게 고급스럽게 해놓은 것 같아. 이 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중산층 이상이 사는 그런 아파트인 것 같아요. 이전 제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아파트 밑에 카페 겸 레스토랑이 있어요.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입니다. 저는 저녁에는 이용을 안 해봤는데 브런치 하기도 좋고 아마 저녁에도 괜찮은 분위기에 좀 사는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. 카페도 있고 깔끔하게 잘 조성된 단지 같아요. 우즈베키스탄이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, 근데 아직도 국민소득이 3,000불대로 알고 있는데,
NRG500이라는 아파트, 아, 저게 무슨 컨설팅 회사라고 그러나?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NRG500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뉴크스 코차에. 코차시. 27이거든요. 여기 딱 문 열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게 잘돼 있네요. 전 어저께까지 묵었던 그, 거기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사이즈도 좀더 크고, 가격은 뭐 살짝 높긴 한데, 여기가 한 2만 원 정도? 만 원? 만 몇천 원? 이 정도 높은데, 여기가 깔끔하고, 되게 노력하는 표가 나네요. 어저께 묵었던데, 사실 화장실 변기를 청소를 안 했더라고. 막, 묻어 있더라고, 막. 있고, 되게 바로바로 대답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어저께 거기는 그 친구 영어 잘 못하더라고. 네, 저렇게 그릇이 조금 있고 여기도 뭐 도대체 깨끗한 편이 이 정도냐. 간단한 식기 있고, 야, 이것도 깔끔하고, 여기도 냉장고, 냉장고도 이렇게. 마이크로웨이브 있고, 에어컨 있고, TV. 여기가 웬만한 호텔보다 나은 것 같아요, 여기가. 오케이, 끝. 집 좋다, 새로 지은 집. 우즈베키스탄은 호텔이 많지 않아 그런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.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호텔비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직 서비스 마인드가 없어서 5성급 호텔에 가도 직원들이 그리 친절하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제가 묵어본 에어비앤비 중에선 이 아파트가 최고 좋았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